그 재미있는 그 얘기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좀 무거운 주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연하신 분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막, 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신블루오션 전략, 이른바 청춘 세대의 블루오션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해보러 나왔는데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10년 전에 여민동락 공동체라는 농촌 공동체를 동료들과 설립해서 지금 대표 살림을 맡고 있는 강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별로 긴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보셨겠지만 저는 주로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기다 한복을 입으면 뭐가 될까요? 다 스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강연하면 제일 먼저 스님 아닙니다 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나비 넥타이를 맸는데 생애 최초로 한번 해봤습니다. 뭐 그럴싸합니까? 저도 생애 최초의 도전이자 새로운 어떤 실험입니다. 살아온 얘기를 통해서 청년 세대에게 미래의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강연이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관심하고 또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 정치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정치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죠? 보통 보니까 오늘 오신 관객들은 다 이렇게 급 동의해 주는 분위기예요. 저는 20년 전, 30년 전두번 교도소를 갑니다. 뭐큰 죄를 진건 아니고요. 정치적인 문제로 감옥에 가지요. 20살을 감옥에서 맞고 또 30살을 또 감옥에서 맞습니다. 대학은 고등학교도 제적됐고 또 대학도 제적됐고 학교는 두번 제적됐죠. 성공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지금은 사회복지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가난과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을 한뼘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지름길이다 생각하고 우리 살고 있었는데, 요새 마음이 좀 심란합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할때 청년 실업이니 청년 세대의 현실이니 하면서 늘 그걸 강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절망의 현실에 대해서 심장으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보면 엊그제 선거일이었는데 투표 다 하셨습니까? 여기는 선거권이 없을 것 같고 이쪽은 다 투표하셨습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투표 참여율이 높아서 이번에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과 달리 선거 결과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정치 얘기를 하면서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7포 세대니 하는, 심지어 M포 세대라 해서 모든 인생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다 포기해버린,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 마련, 꿈과 희망 다 버렸다고 하는 청년 세대에게 선거 얘기를, 정치 얘기를, 정치를 통하지 않고는 청년의 그런 굴곡진 삶을 단한 뼘도 바꿀 수 없다는 그 절망적인, 그러나 정치를 통하지 않고는 희망을 만들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혹독한 대가는 가장 비열한 사람들에게 정치적 지배를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보실까요? 지금 경로당과 청년회관 이렇게 제가 써봤는데, 산골 마을에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선거철이 되면 선거 일자에 병원 예약도 미룹니다. 어디 여행 가는 것도 미룹니다. 반드시 투표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소도시 20만, 30만 도시에도 심지어 청년회관인지 청소년회관 하나 없는 곳이 다반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적 권리 위에 잠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투표는 기본이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좋은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 혹시 헝거게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영화 보시면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 사실 그 영화 이런 데 별로 해박한 사람이 아니어서 찾다 이 영화를 찾았는데요. 두 번 보면서 첫 번째 볼 때는 그냥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했습니다. 가슴이 아픈 이유는 뭐였냐면 영화의 깊이를 제대로 모르고 봤기 때문입니다. 저런 지배 권력이 12구역을 나눠서 파냄이라는, 그래서 그 룰대로 12구역에서 한 명, 두 명씩 지역의 그 권역의 대표를 뽑아서 서로 살육하게 하고 상대방을 죽여야 본인이 사는 그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한국 사회의 청년의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분노했습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캔니스 에버딘인가요? 보셨다면서요? 그죠? 그 캔니스 에버딘의 마지막 선택이 저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캔니스 에버딘은 마지막 그 상대를 죽여야 본인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승자의 룰을 깨고 그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공존을 선택합니다. 죽음으로써. 결국은 그 지배 권력이 만들어놓은 그 틀을 완벽하게 깨면서 둘 다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회의 청년 세대가 캔니스 에버딘처럼 광주에 특히 여러 캔니스 에버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 페이지가 가득 실린 수레를 보십시오. 단순히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페이지 주어서 사는 사람들이 17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종종 다 보시지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7대 수출 대강국에 11대 무역대국에 전 세계 15번째로 잘 사는 경제 부국입니다. 175만 명이 폐지로 연명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절망입니다. 청년들이 희망과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대한민국의 가장 처참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자리를 얻고 못 얻고가 내 스펙의 차이, 내 노력이 없어서인가? 과연 우리는 경쟁력이 없는 것인가? 성공의 기준을 우리는 뭐로 볼 것인가? 광주의 청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 구의원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토록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조롱하기도 하고 질타하기도 하는데 국회의원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 선생님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지는 겁니다. 그죠? 구의원 월급이 보통 연봉 3천에서 4천만 원입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 3천이 넘습니다. 정치를 외면하면, 정치에 무관심하면, 정치를 조롱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픈 것은 20년 전, 30년 전 화염병을 들고 쇠파이프를 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두 번의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시간이 30년이 흘러 우리는 기성세대가 됐는데 여전히 현실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포기할 만큼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혹시 전 세계의 도시 가운데 뒤에 정신이 붙은, 즉 광주 정신, 스피릿, 광주 정신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유일한 도시가 광주입니다. 서울 정신 쳐보면 네이버에 쳐보세요. 서울 정신 건강센터 이런 거 나옵니다. 부산 정신 치면 부산 정신 요양원 이렇게 나옵니다. 오로지 전 세계의 도시 이름에 정신이 붙어 있는 그곳이 광주입니다. 광주의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좋은 정당의 당원이 되고 좋은 단체 시민단체 회원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 기초의원부터 시의원, 구청장, 시장까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정치에 진출하는, 40대, 50대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삶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 50대, 60대에게 정치는 레드오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합니다. 그러나 청년 세대에게 정치는 무관심의 대상입니다. 투표조차 하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다 버릴 만큼, 인생을 통째로 다 거부할 만큼 절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광주라도 그런 청년 정치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를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학생운동이니 사회운동을 통해서 정치하려고 한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가난과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치인이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광주의 청년 정치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풀뿌리 마을부터 저 여의도 중앙 권력까지 청년들 당사자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 인재들을 키우는데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광주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갖고 광주 청년에게 광주가 청년 정치 1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